장사의 신? 아, 그때 그 업체 이렇게 광고해 준 거에 이어져서 이제 생성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진행형인가요, 혹시? 그때 이제 방송에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확실시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가 저도 뭐 그때 풀영상 댓글에 지금도 상처예요, 저한테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단정 짓지 말자. 확실한 거 아니잖아. 그랬는데 거기다가 같은 윤 씨, 본인과 닮은 외모를 보고 본능적으로 한없이 관대해지는 윤태훈 씨. 실체가 없잖아라는 명언은 앞으로도 관대해지고 싶을 때 만능으로 쓸수 있습니다. 두 가지야. 뭐 저한테 깨어 있다고 한 사람도 있고, 예. 까는 사람도 있고. 이 새끼 쫄았는데. 같은 인천 살아서 얘네 아는 눈치고 말 조심조심 하는 거 봐. 아, 이건 너무 가셨어. 이거는 이분은 좀 너무 가셨다. 이틀 전에 이 댓글 남기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조폭도 청라 롯데캐슬의 이 방범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많아졌기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공호 같은 이 청라롯데캐슬의, 예, 이 방공호 같은 이런 그 삼엄한 경비를 그 어떤 조폭도, 공권력이라면 할수 있겠지만 그 어떤 조폭도 저를, 예, 밖으로 꺼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겁나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 문신하고 또 이렇게 얼굴이 불량해 보이고 뭐 과거가 어쨌건 그건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그런 모습 가지고, 예, 단정 지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건데, 편든다 그러고 같은 인천 출신이라 그런다 그러고 여러 프레임을 씌우는데, 처음엔 그게 전 여러분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시간 지나니까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예, 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만큼 저한테도 같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 댓글 지워야죠. 근데 지금 뭐 현재도 좀 진행형인 것 같고, 좀 이제 뭔가 좀안 좋게 보는 분들, 뭐더 나아가서는 저분의 이제 그 소속사 뭐 이런 어떤 연관관계 뭐 되게 딥하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저는 그냥 저분이 그냥 되게 그 유튜브 백종원 같은 그 자영업자들 진짜 장사라는 것이 진짜 어렵다라는 걸막 깨우쳐주고 약간 그런 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런 논란이 생겨서 유감입니다. 예.
3월 결혼인데 신랑입니다. 노래를 못하는데 축가를 하고 싶어요. 추천곡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15일자라서 이게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자까지 다 왔습니다. 아이고, 김해에서 딸기 농가, 8곳에서 밤중에 딸기를 1900kg, 2500만원어치 도난당했다고? 이거 못 잡아요? CCTV 없어? 지금처럼 딸기 귀한 이때 이걸로. 농가 8곳이 털렸다고. 아유, 저 CCTV 등 보안 시설이 부족했대. 그거 알고 한 거야. 이렇게 대범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한 거야. 그거 필두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CCTV가 있어야 그것도 마을에 저이 농가에 그 출입했던 사람들을 싹다 뒤져봐야지. 아유, 이거 어떡하냐. 적은 내부에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이렇게 대범하고 주도면밀하게 순적 안 남기고 하려면은 내부자의 소행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나는 이거 이 농가에 있는 분들, 지금 피해 입은 분들 혹은 그 주변에 그 계좌를 한 1년 정도 계속 좀 저기 봐야 된다고 봐. 1년도 아니야. 뭐, 1년 정도 이렇게 좀저 유심히 좀 보고 있다가, 봐야 돼. 이건 좀 진짜 내부자의 소행일 것 같아. 어떻게 이거를 알고 했겠어.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실체가 있어야 할수 있는 거라서, 예, 개인정보라 까면 안 되죠, 그렇게. 근데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지. 아, 미국인들은 이해하는 밈이라고. 평소에 조용하던 애가 내 어깨 두들기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 야야, 선생님한테 화장실 갔다고 말해라. 화장실 가고 싶다고 빨리 말해. 그리고 화장실에 처박혀 있어. 나오지 타블로 마. 사건 가시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야. 미국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총기 소지 합법 국가니까. 총기 난사를 하기 위해 평소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던 친구를 내보내기 위함. 소름 돋는다, 저거. 이게 뭐야? 어제 자 역행 숙소 간제로 문 따려고 한 BJ.
뭔데? 제재했어요, 그래서? 제재한 거임? 아, 그냥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였어? 그래. 방송도 오래 한 분이고 그러면은 저런 거에 대한 경각심은 있을 수밖에 없지. 설레발이지, 설레발.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 황의조.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또 입건됐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조용히 좀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좀 입장 발표 같은 거를 섣불리 하면은 또 이렇게 2차 가해가 돼버려요. 예. 뭐 황의조 선수를 이렇게 편들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 수사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어도 일단은 저 조사 중에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이러면 더또 피곤해지고 더또 골치 아파지겠네. 이게 그 싸움이죠. 동의를 구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의 싸움이잖아. 영상에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근데 거기 엎친 데더 충격으로 또 형수가 협박을 했다 그러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거라서. 에프티아일랜드 최종훈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그 교회 다니고 있고 그거 이제 어머니랑 같이 교회 가고 그런 걸 누가 이제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뭔가 이제 안정이 됐는지 다시 연예계 활동을 예고를 했네요. 일본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복귀한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 플랫폼 페니콘에 자신의 채널을 입점했다. 5년 만에 인사드린다. 한분한분한분 메시지에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의 저의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다. 구독료는 5,000원. 양지 올리펜즈 같은 건가 보다.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우회 복귀를 선택한 것도 계획적이라고. 아니,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들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복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본에서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거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알리고 한국에서 활동해가지고 일본까지 뻗쳐간 그 인기를 별일 없었으면은 국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활동했을 텐데 이 일본에서 활동한다는 게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예 하지 말아야 옳다.
아, 근데 그 전에 것도 있어. 그 전에 저 음주운전도 있었나 보네. 2016년에 음주단속 걸려갖고 200만 원 줄 테니까 봐달라고 약간 이제 그 경찰분을 매수하려고 했다가 이게 알려져가지고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었다고. 탈퇴한 지 꽤 됐었구만. 부인했네요. 부인했었구나. 판사 앞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것이다.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항소하고 합의도 하고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근데 이제 정준영은 징역 5년 실형 확정. 기각했고, 아. 그치, 근데 뭐 일본에서 활동한다는데 뭐 굳이 이런 소식이 뭐 그냥 혐오스럽지는 않네. 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 나라에서 그냥 하겠다는 건데 자기에 대한 그 수요가 있는 나라가 확실히 일본인가 봐. 그래서 일본에서 하겠다는데 뭐 그걸 말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하게 뜯어 말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다는 사람들한테 뭐 싫어해라라고 강요할 순 없는 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승리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제값 치르고 이미 지금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굳이 그런 사생활까지 퍼와가지고 지금 연예계 생활을 안 한다는 건데 그 이후의 모습까지 뭐 욕먹이려고 계속 저렇게 하는 거는 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 개인적으로는. 예. 몰라도 되는 거라서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럴 것 같아. 주호민 아들 그 저기 주호민님 그 저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징역 10월 구형이 떨어지고 일단은 징역 10월 구형인데 선고가 뭐 집유 정도가 뜨겠죠. 어쨌건 뭐 구형을 했다는 거는 이제 유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에 어떤 학부모가 그 등교할 때 자식 가방에다가 녹음기 넣고 이렇게 해서 교사가 좀 이렇게 폭언같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학대라고 주장하고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판결이 학대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등교할 때 등에다가 이제 등교할 때 가방에다가 저 녹음기 넣어서 한 거는 뭐 증거물로 쓰이기 뭐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호민님 이 사건은 전 사실 이제 이것도 그 판례가 진짜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사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 보니까 부모 입장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맞긴 함. 어디서 꼬였는지 주심한 죽일 놈이 되어 있음. 그거에 큰 어떤 장작을 넣었던 게 이제 그 학부모들 그 교사분을 응원하는 이제 학부모들이 뭐 써줬다며 청원서 같은 거? 뭐 그런 걸 써줬다고 하더라고.
결과가 중요하겠죠. 예. 지뷰 정도로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좀 내 생각인 거지만 좀 부재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튼 저 이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처벌 특수교사가 처벌받게 됐으면은 다시 뭐 활동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방송 이틀밖에 안 쉬었는데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예. 제가 영상 올린 것까지 올린 거 이게 월요일 오전이었으니까 거의 끝났네요.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 이건 좀 댓글이 많이 불타네. 자꾸 새 차 빌려달라는 친구. 최근에 올라온 그런 네이트판 그 커뮤니에 올라온 글인데 조회수가 9만이나 돼요. 엄청 많이 봤네, 사람들이. 20대 중반이고요. 동성 친구가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새 차가 생겼어요. 직접 제 돈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 집에서 직장도 멀고 지방 외지라 대중교통이 회사까지 이동하기 좀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어렵게 차를 사주셨습니다. 비싼 차는 아니고요. 셀토스예요. 셀토스. 아, 이렇게 생긴 차구나. 준형 뭐 저 준형 소형 SUV. 예. 소형 SUV네. 기아의 셀토스. 가격대는 2천만, 굉장히 좀 착한 가격대를 착한 가격대네. 요거 바로 밑으로는 뭐 베뉴 정도 되려나? 소형 SUV. 명차예요.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셀토스를. 동갑내기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한 친구가 있고 엄청 막역한 사이가 맞습니다. 겨울에 운전이 겁나서 새 차를 안 타고 집 앞에 거의 세워두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운전을 좀 겁내하시는구만. 며칠 전에 그 친구랑 만나서 밥 먹었습니다. 친구가 이러더군요. 야, 저 새 차잖아. 내 집 앞에만 저렇게 서 있는 게 아깝지도 않냐? 차도 자주 타고 움직여줘야 컨디션 관리도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말인데 일주일만 좀 빌려 좀 타자. 그 친구는 저보다 5년 정도 앞서한 친구고요. 저보단 잘하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수준도 아니요. 친구 차 보면 앞뒤로 범퍼에 잠길 수도 많고 긁은 흔적도 좀 있어요. 10년 넘게 탄 중고차 수준이요. 자기 차 큰 고장이 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큰 정비소에 맡겨서 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어머니 지병 있으셔서 큰 병원까지 모셔드려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라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 수리 기간 동안만 좀 차 좀 빌려줄 수 있니? 너가 또 차를 잘 안 타고 세워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빌려주라. 특약 보험인가 그걸로 일시 가입하면 된다며 보험은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특약 보험까지 들고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빌려주면 되지. 마음이 좀 혼란스럽다. 비싼 차는 아니지만 새 차라서 좀 고민된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이, 저는 이 글 쓴 분이 좀 막역한 사이라며. 막역한 사이면 좀 빌려주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스스로도 막역한 사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사연이 사연이다 보니 어머니가 지병 있으시대잖아. 큰 변은 무시하든 아니 이 친구의 사정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은 친구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맞는 거지 사실. 아, 차도 내가 잘 안 굴리고 하니까 밥 먹다가 그런 대화 나오고 그러면은 어머니 좀 많이 괜찮으셨니? 어머니 좀 어떻니? 하다가 지금 뭐 차도 그래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될 판이야. 맨날 택시 타고. 아 그래? 야 그럼 내 차 타. 이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 나는 저분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가. 근데 또 저 저분의 마음도 좀 이해가 가. 새 차라 또 자기한테 귀중한 거고 그러면은 아 미안한데 좀 새 차라서 좀 그렇다. 미안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둘 다 이해가. 둘 다 이해가. 또 저한테 국선 변호하냐고. 왜 또 변호사 빙의했냐고 안 하시나요? 예. 내 바이크 일주일 빌려달라 그럼 빌려줄 거냐고. 아니 빌려주죠. 예. 뭐 빌려줄 거 뭐 있습니까? 빌려주죠. 예. 사고 나도 지가 책임지고 그렇게 할 건데. 왜 못 빌려줘? 빌려주지? 아니 그리고 솔직히 뭐 일주일 타봤자 얼마나 타겠어 여러분들. 예. 뭐 일주일 타봤자 얼마나 타겠어. 1000km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타봤자 뭐 300km 정도 늘어날 텐데, 아니 그 정도야 뭐 타라고 주지 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차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예. 내가 하는 코트는 절대 안 빌려준다고. 아니 난 빌려준다니까? 왜 못 빌려줘? 일주일 장거리 투어 3000km는 어떠냐고. 그건 좀 그렇죠. 예. 그건 좀 그렇지. 3000km 탄다고 장거리 투어 간다고 바이크도 없는 놈이 나한테 친분을 명분 삼아 이렇게 무례한 부탁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3000은 좀 아니지. 감가 엄청 쳐맞을 텐데. 예.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시계 관심 없는 사람 특. 이건 너무 갔어. 900만원짜리 시계는 900만원대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겠지. 어떻게 15만원이나 900만원이나 큰 차이 없이 만들겠어. 본 기능으로 본다면 그러겠지만 그 시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헤리티지 그 무브먼트 감성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계는 명품이지. 남자의 어떤 기품을 어떤 그 상징하는 그런 그 느낌도 들고 여자한테 백 같은 거야. 근데 이건 좀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15랑 90, 900짜리랑 통 안에 실드를 쳐보자면 내부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내부는 볼 일도 보여줄 일도 없습니다.
결혼한다면 누가 왔으면 좋겠는가? 닥재용에게 투표창은 안 만들었다. 하객이 맞지. 하객 이재용이 맞지. 넘사지 넘사. 축의금 생각해봐. 축의금 생각하면 무조건 이재용이지. 참 웃긴 게 축의금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참. 게임에서 튀어나온 거지. 장애라고요? 슬프네. 예. 다 봤다, 여러분들. 다 봤어, 다 봤어. 예. 귀여워서 웃었는데. 예. 장애면은 웃으면 안 되지. 예. 진짜 게임에서 나온 줄 알았어. 아무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길다. 월요일, 화요일 너무 길었어요. 그죠? 이틀을 이제 쉬는데 벌써 5시 21분인 게 너무 소름 돋네. 오늘 방송에서 뭐 소통하다가 밥 먹고 바로 했는데 어떻게 5시 21분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니면은 아우, 시간 잘 녹였네 라는 생각이 드나요? 전 두 가지 기분이 들어요. 예. 오슈 말고도 뭔가 좀 방송 시간을 대체할 만한 뭔가 컨텐츠가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절실함도 좀 있고, 예. 좀 한편으로는 이제 아우, 시간을 빨리 보내는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제 머리 스타일에 대한 그 피드백이 처음에는 뭐 김정은이냐 뭐냐 뭐 머리를 15,000원 주고 잘랐다던데 15,000원 받고 잘라야 됐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약간 조롱 섞인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전체적인 피드백을 이제 보니까 잘 잘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저는 예, 좋은 선택을 했다. 짧게 깔끔하게 예, 잘 자른 것 같습니다. 아, 이 머리 스타일 혁명가 스타일이에요? 혁명적이네요. 예, 저도 근데 사실 김정은을 보면 가끔씩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썸네일로 뜨거든요. 딱 보면은 뭔가 좀 내가 백두혈통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제 모친과 부친께서는 절대 그 백두혈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 두 분의 유전자가 짬뽕돼서 내가 나온 거니까 그 짬뽕돼다가 짬뽕된 게 이제 백두혈통이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 뭔가 있어. 나도 그래서 좀 보다 보면은, 예. 옷 좀 이쁜 거 사 입자. 옷이 안 이뻐요, 이 옷이? 근데 저는 그 패션을
완전 그 폐알못이라서 1년에 옷에다가 쓰는 돈이 뭐 3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1년에서 옷에다 쓰는 비용이 30만 원 미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냥 계절별로 그냥 라운드, 맨투맨, 반팔 이런 거 몇 개 사서 입는 정도라서 옷에다가 지출하는 게 거의 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30. 예. 한 달에 30만 원어치 옷을 산다고요? 아, 너무 과소비 아니에요? 얼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소비인데? 너무 과해요. 예. 네, 물론, 뭐, 본인이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뭐, 거기다 돈을 쓰는 것이겠지만은, 근데 뭐, 게임에다 현질하고 이런 것보다 낫긴 해. 자기한테 현질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녹화 끊고요. 화장실 갔다 와서 화장실 갔다 와서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